자, 여러분, 청춘수족관 방문했는데요. 일단 지금 간판이 안 달려서 한간의 시푸드 간판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금어들 있는데요.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혹시 얘네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얘네 강호금이라고 해요. 아, 강호금이요? 강호금. 난주에 소속이 되는 강호금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빵빵하고 귀여워가지고, 네. 여자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아, 그러네. 네, 얼굴이 빵빵하네. 네, 뽀로로 안경 쓴 것 같죠? 엄청 귀여워요. 그러네. 그리고 네. 튼튼해요. 작 죽지도 않고. 아, 별로 잔병치레 같은 건 달라요? 네, 매력이 다 달라요. 막 옷 입은 것도 이렇게. 그런 그대로. 그러네. 네. 조금씩 다르네요. 네. 엄청 찬물에도 잘 버티고, 지금 저도 찬물에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얘네 분양가 여쭤봐도 돼요? 13만원이요. 아, 얘네는 13만원? 네. 밑에도 되게 빠글빠글해요. 얘네는. 얘네 이이다 유금이라고 해요. 이이다 유금이요? 이이다 가문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요런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시뻘건 색깔, 피 색깔이죠? 네, 진짜 시뻘겋네요. 네, 원래 우리가 흔히 보시는 물고기 색깔은 아니에요. 네, 피난 것 같은데. 네, 피 색깔이라고 표현 많이들 하시는데, 포켓몬스터 약간 콘치도 닮았죠? 아, 그러네. 그거 딱 생각나네요. 이뻐요. 이쁘네요. 아, 수조에 놓고 보면 더 이뻐요. 얘네는 분양가 어때요? 얘는 7만원이요. 7만원? 여기 같은 종이에요? 네, 이이다 유금 홍백 타입. 아, 흰색깔 옷 많이 입으는. 그러네요. 이렇게 또 금어들 있고. 우리가 이제 브라인시리프를 못 먹는다거나, 환수가 좀 늦어지면 애들 지느러미가 작살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디 보는 게 좋을까요? 이쪽 볼까요? 메다타가 한번 보고. 아, 메다타가 있다. 메다타 이렇게 놓을 때 너무 감성적이지 않아요? 어, 그러네요. 네. 이게. 그렇게 보면은 또 원래부터 메다카 볼 때 얼굴을 이렇게 쳐먹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메다카 네. 진짜 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이름 있는 건 뭐예요? 카부키 가문이에요? 아니, 아니요, 카부키 메다카라는 거예요. 수입될 때 딱 아. 이렇게 다 지금 다른 개체들이네요. 네, 얘는 흑룡공주. 흑룡공주. 공범에 보니까 메다카 종류도 엄청 많고 고가에 있는 개체는 엄청 고가더라고요. 그쵸. 메다카가 일본 그 우리나라랑 환율이 다르니까. 메다카도 메다카는 이렇게만 여기도 있어요. 아, 그쪽도 있어. 아, 그러네. 아. 진짜 감성인데 그래. 네. 아, 마음이 누워요. 메다카 보고 있으면. 아, 알은 원래 뭐 넣어줘야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거 해놓으면 여기다 붙이는데 아. 지금 여기에다 붙여놨나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작은 데에도 붙여요? 네, 다 붙여놓더라고요. 아, 여기 붙여놨네. 동그란 거. 아, 말, 어, 알, 알 그래서 그리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네. 네. 키우고 아. 싶다고 하시면. 그런 분 있고, 응? 여기도 금어네요. 네. 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위안바오. 아, 위안바오. 네. 그러네, 리산수건 같은 거 같다. 귀여워요. 귀엽다. 네. 여자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응? 먹성이 아, 엄청 좋아요. 아, 잘 먹어요? 네. 얘는 그냥 네. 이게 키라키라 타마코가네라고 네. 한 이 정도 커요. 아, 진짜요? 한 40cm까지 크려나? 이건 크는데 엄청 근사하고 네. 번쩍번쩍 빛나게 돼갖고 커지면 커질수록 물고기 가격이 올라가요. 이 작은 게 그렇게 커진다고요? 네. 이게 다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붕어같이 생겼잖아요. 막붕어 그냥 그런 건데? 네. 근데 보시면은 얘 몸에 용수철 박아놓은 것처럼 달라요, 바디가. 비닐이 달라요, 비닐이. 아, 번쩍번쩍거려요, 이게. 이게 그렇게 커진다고? 네. 이건 좀 신기하다. 예뻐요. 근데 이거 더 신기해요. 이게요? 얘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커스처럼 동그랗고 옆배방도 네. 이제 통통하게 크는데 네. 엄청 이쁘게 커요. 되게 귀엽게 커요. 아, 얘네도 애기예요? 네, 아직 애기인데 딱 요런 모양새 탱글하게. 아, 되게 이뻐요, 이것도. 많이 커져요. 사람 머리만 해질 거예요. 아, 보통은 네.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 분양이 나가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니까 손님들이 아기 때 사가려고 많이들 하죠. 그렇겠네요. 그럼 다 팔고선 또 갖고 온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큰 거예요, 여기서. 아, 원래 더 작았어요? 원래 더 작았죠. 이게 하루에 1mm씩 커요. 1mm씩 커요? 네, 하루에 1mm씩 커요. 실지도 엄청 많이 깔아놓으세요. 네, 얘네 지금 화이트 팬더 네. 산란하는 애들인데, 네. 제 물방에서 갖고 나왔어요. 아. 50마리 갖고 나왔어요, 성어만. 구독. 얘는 나도 많아졌네요. 나도. 아, 요거는 또 8m 정도 되니까. 근데 얘네도 분양하시는 거예요? 네. 아.
얘는 요거는 홈다리 매니저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저 네. 물창 인생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 팔래요? 팔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좀 작년 활동 이거 직접 번식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 물방에서 나온 거예요. 아. 파스타 항상 많이 나와요. 이거. 나온 거구나. 네. 고구마. 메다카 옛날에 밀수할 때는 다 필름통에다가 알채로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이거 이렇게 다 깔아놓으니까 진짜 깔끔하네요. 뭔가 인테리어 느낌 약간 거의 전대사는 지금 여과제에 다 들어갔어요. 아니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저거 그 만드시는 거 보니까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고 네. 채우는 것도 그렇고 네. 사실 다 오래 걸렸죠 뭐. 와 근데 확실히 이쁘네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짓을 해도 물이 안 깨져요. 진짜 빵빵하겠다.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진짜 물이 안 깨져요. 제가 집에서 다 이렇게 하거든요. 집에 있는 거는 비싼 어 좀 유지하려고 다 깔아놨었는데 수족관에다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물이 많이 했어요 진짜. 얘네들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요거는 네. 하품문 레드톡시도 하품문 레드톡시도 하품문이고 아직도 분양가가 다 5만원인가? 네, 아, 똑같네요. 엔터파즈 그 어린애들인데 종자로 쓰려고 빼놨어요. 아직 어려요. 얘네는요? 친구. 친구 라스베리. 수활개체예요. 아, 네. 와, 되게 수활 신기하게. 이건 열대어 신부님이 주신 거예요. 아. 이거는 킹디스커스님 거.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네. 취업 여기서 받으신 거예요? 네, 여기서 받은 거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한 장에 이거 35만원 준 것 같은데. 근데 베타도 하세요? 베타 그냥 뭐 하나씩 넣어놨어요. 전부 다 여자친구 좋아하니까. 되게 넓게 잘 산다. 네. 따로 빼놔야 되는데 아직 귀찮아서 안 빼놨어요. 베타는 그러면 어디서 들여올게요? 베타요? 그냥 막 네. 매번 달라져요. 좀 잘 들어오는 데 있으면 연락해 볼까? 어? 얘네 메다카 아니에요? 네, 메다카. 아, 메다카도 이렇게 자리가 모자라갖고. 아. 열대어 식물님 대체가 여기에요, 이거예요. 아, 누구요? 아, 여기에 열대어 식물님. 네. 아. 진짜 좋죠. 대박. 네. 저도 유튜브로 보면은 진짜 이쁘더라고요. 큰 잡을 것도 없어요. 아, 완벽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인정해줘야 돼, 진짜로. 이분 진짜 열심히 여기는 그냥 따로 브리딩 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이사해서 갖고 온 거. 아, 그전 물건이 다 여기 다 빼고 다 남은 거라서 선별 안 해놨어요. 이제 여기서 번지면 한두 쌍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머지요? 네. 나머지 이제 할머니들 오면 2천원씩 주면 돼요. 여기 이사 오고도 할머니들 오셨어요? 할머니들 많이 쫓아오셨어요. 아, 여기까지요? 네. 제 할머니 팬층이 두꺼워요. 진짜 그 정도면 팬이네요. 아, 할머니들 좋아요. 얘네는 뭐예요? 캘리포란다. 캘리포란다구나. 밥 줄 때는 네.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아. 지금 얘네가 지금 성별이 같은 거예요? 둘 다 여자애고 나이가 3살이에요. 3살이구나. 네. 보통 몇 년 살아요? 지금? 10년이요. 네. 얘는 홍백. 얘네도 3살 정도 된 거예요? 네, 3세월이에요. 보통 그럼 들어올 때 3세로 들어와요? 매번 달라요. 그러니까는 매번 다른 게 아니라 사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당세어, 2세어, 3세어 아, 이렇게들 많이들 들어와요. 거기서 아.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죠. 나이 들수록. 언제가 제일 비싸요? 3세어가 당연히 제일 비싸죠. 아, 그때가. 왜냐면 당세어 때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네. 도태되는 애들을 다 거르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아. 진짜 상품이죠, 이거는. 새우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몽그리 아쿠아 님이 그때 유튜브 네. 한번 같이 찍으시고 네. 협찬해 주셔서 새우 많이 갖다 놨어요. 잘 나갔어요?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이 처음부터 많이 넣지도 않았는데 아. 이렇게 세팅하니까 진짜 신기하게 안 죽더라고. 원래 좀 죽어야 돼. 원래 맞는 건데 안 죽더라고. 아.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그렇구나. 이쁘다. 이것도 새우도 다 이름이 있던데 이번에 저기 뭐야?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아, 그냥 뭐 CRS, 흑비, 뭐 커키오 이 정도지 뒤에 누구누구 거 이런 거는 예민해서 그냥 뭐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새우도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뭐 안 팔고 있어요. 아, 일단은 얘네는 뭐예요?
브로키스 스플렌데스라고. 네. 코리 사촌과인데. 에메랄드 코리라고도 유통 많이 되고. 네, 이뻐요. 몸이 에메랄드 빛이 번쩍번쩍하잖아요. 네. 잘 죽지도 않고 새끼 한번 나면 한 4, 5개씩 바르고. 이것도 실지 줘야 새끼.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코리과예요, 그냥? 코리 사촌과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네. 아. 근데 보통 코리라고 많이들 네. 유통되고 있죠. 얘네는 분양가 어떻게 돼요? 18,000원이요. 괜찮네. 이게 작은 게 들어오면 싼데, 네. 이 정도 좀 많이 큰 사이즈예요, 이 정도면. 어, 알골이요. 알골 있고. 다 산란그룹이에요.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족관은 행복의 섬 제주에 있는 JJ 아쿠아인데요. 제주도에는 어떤 수족관이 있고 또 그 수족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슬기로운 물생활 TV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JJ 아쿠아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 아쿠아의 입구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맞아주는 건 인공수초들이 이렇게 맞아주는데요. 층별로 다양한 인공수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들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역시 수족관 입구에는 베타들이 맞아줘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베타들 아래에는 미니 테라리움들도 있고요.
이렇게 베타 어항 하나하나마다 개운죽을 꽂아놔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여과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도 아주 맑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베타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역시나 수족관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어항들 하나하나의 모습과 그 안에 있는 열대어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들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탱크항이고 분할어항으로 되어 있네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어항은 풀블랙 구피 어항입니다. 먹이 반응도 아주 좋고 활발하게 헤엄치는 게 건강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옆에는 풀글라스 벨리들도 헤엄을 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갤럭시 미드나이트 구피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무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팬더 구피들도 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먹이 반응이 엄청나네요. 밥 달라고 아주 유리를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재팬블루 구피입니다. 이 친구들도 사람이 오니까 반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알비노 점원 화이트입니다. 빛이 좀 반사돼서 아름다움이 잘 안 보이지만 알비노 점원 화이트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스카이블루 구피들입니다. 수컷들의 꼬리 색깔이 아주 이쁘죠. 정말 스카이블루 색깔이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알비노 풀 플래티넘 유어입니다. 유어인데도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이쁩니다. 역시나 빛에 반사돼서 그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핑구 글라스 벨리입니다. 색깔이 특이하고 이쁘죠? 역시나 움직임도 아주 건강해 보여요. 이 녀석들은 덤보 이어입니다. 주황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항의 붕어 마름도 아주 가지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스크류 발레스네리아도 있습니다. 또 옆에는 라지리프 하이그로필라인데요. 아주 선명하고 이쁘죠. 이 어항에는 체리새우들이 있습니다. 새빨간 순창 고추장들이죠. 그리고 블루벨벳 새우들도 있네요. 옆에는 노랑이 새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피랑 닮았지만
루피는 아닌 미키마우스 플래티들입니다. 이 녀석들도 구피 닮아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풍선몰리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빵빵한 모습이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국민 열대어라고 할 수 있는 네온 테트라들입니다. 시클리드 다람쥐들도 있네요. 저는 제주도 수족관이라고 해서 종류가 몇 종류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어종들이 있습니다. 시클리드 백설도 있고요. 방금 보셨던 어종들 한번 쭉 보고 가실게요. 끝난 줄 아셨겠지만 고기들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안시들도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벽면에 가오리 비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팬더코리 롱핀도 이렇게 보이고요. 옆에는 화이트 코리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엄청 활발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황금색의 골든 스트라이프 코리들도 보입니다. 색이 아주 선명하네요. 귀여운 오토싱들도 있네요. 여러분, 오늘 JJ 아쿠아 영상 어떠셨어요? 제가 나름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수족관들을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도는 이번이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무엇보다 관리 상태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피들 반응 속도도 그렇고 어항의 깔끔함이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수족관 같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동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제주도에 놀러 가실 일이 있다면 JJ 아쿠아 방문하셔서 물고기들을 구경하셨으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피곤하세요. 뿔뽀.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평택에 있는 작은 생명이라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맞이해주는 녀석은 미키마우스 플래티 유어들입니다. 한때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녀석인데 역시나 이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매장 한번 살펴보고 대로롱님의 물생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수족관에 왔으니 역시 구피부터 봐야겠죠? 어항에 손을 갖다 대자 아주 매섭게 구피들이 몰려오죠.
건강 상태도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은 하프블랙 로즈 하프문입니다. 요즘 어느 수족관에나 있는 걸로 봐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EMB 구피도 보이고요. 그 다음 HB 화이트 구피, 근데 리본 개체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플레드 글라스밸리 델타, 역시 자주 볼 수 있는 녀석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핑크 키티 구피 같아요. 다양한 구피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유어스 때부터 이렇게 먹이 반응이 좋고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블로거이자 유튜버이신 작은 생명 대로롱님이신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구피부터 레이아웃된 수조도 판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도마뱀 먹이주기 무료 체험도 가능하다고 해요. 뒷부분에서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들 밥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족관에 왔으니까 물고기들부터 하나씩 좀 볼게요. 대부분이 대만식 저면 스타일이네요. 우리 JS 시림프에서 봤던 골든백들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펀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수조가 하나 보이는데요. 물이 뿌연 곳에 구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이제 녹조래요. 녹조에다가 물벼룩을 배양해가지고 구피들한테 먹이고 있다고 하세요. 아시겠지만 물벼룩은 이제 녹조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물벼룩과 구피를 함께 키우면서 구피들에게 물벼룩과 그리고 브라인까지 생먹이로 주고 있는 그런 어항이라고 합니다. 녹조의 농도가 심하면 구피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녹조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HB 화이트 구피들도 손동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브라인을 줬는데 아주 맹수처럼 달려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HB 화이트의 이 브라인 먹방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서 오늘의 물멍 타임으로 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멍 타임 한번 가져보시죠. 그리고 역시나 수족관답게 베타도 있습니다. 하늘하늘한 꼬리와 화려한 색상으로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베타 두 마리인데요. 가운데 차단막을 빼서 플레어링을 시도해봅니다. 근데 제가 베타샵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쁘고 화려한 색깔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수족관은 베타들이 한 구석에서 화려함을 뽐내줘야 또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애플 스네일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작은 생명 대로롱입니다. 슬기로운 물생활 TV를 통해 저희 매장을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장 구경 잘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저는 생물을 좋아해서 매일 산속으로 들어가서 곤충이나 도마뱀 그리고 새끼 새까지도 데려와서 키우곤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며칠 못 가서 죽여먹었던 게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내가 키울 수 없는 건가 보구나 하고 마음을 접었었는데 중학교 때 구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막구피 트리오를 입양하면서 물생활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구피 사육은 군대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쭉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하면서 잠시 접게 되었죠. 그렇게 물생활과는 거리가 먼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군생활에 적응도 하고 개인 숙소도 나왔을 때
우연히 하프 블랙 화이트 리본을 접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구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리본 구피를 포함해서 다양한 고정 구피들을 열심히 키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쉽게도 장기 심사에서 밀려서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한 회사의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1년 반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방황하다가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물생활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작은 생명 대로롱이라는 블로그와 밴드 그리고 소소하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매장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주신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물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보! 자, 이렇게 해서 대로롱 사장님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집에 있는 개미부터 밖에 있는 메뚜기, 개구리까지 다양하게 잡아다가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다양한 반려생물을 기르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아웃에서 파시는 수조인데요. 저희 아직 안 본 게 있죠. 바로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입니다. 저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 이렇게 자세히 본 거 처음인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고 엄청 얌전한 애들이더라고요. 역시 제가 파충류를 잘 몰랐어서 무조건 파충류면 사납고 징그럽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반려생물로도 손색이 없겠네요. 약간 저도 좀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로롱님의 매장에 구피와 베타 그리고 이 크레스티드 개코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평택에 가실 일이 있으면 매장 한번 방문해서 도마뱀 밥도 한번 줘보시고 다양한 고정구피들, 리본구피들도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상을 많이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물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물생활TV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폭발하세요. 물보!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30 정도 됩니다. 와, 사람만 하네. 그렇죠. 우리 그, 우리 남자들 날씨를 하시는 그 허리 두께만 해. 와. 실제로 그 굉장히.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는 스카이피시에 왔는데요. 여기 보면 무료 관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관람이라고 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족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관람한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진짜 크네요 여기는. 예. 얘네들은 예. 그 악어 물고기라 그래요. 악어 물고기. 악어 물고기요. 그래서 악어 그 엘리게이터 가인데. 예. 어. 얘네들은 좀 네어종이죠. 하얀 색깔을 스노우 화이트 아니면 플래티넘 딱 해가지고 만 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와. 진짜 크네. 몇 센치예요 지금? 얘네들이 1m에서 1m 한 15까지 지금. 그리고 이쪽에 와보시면 네 엄청 크다. 얘네는 와 레드테일 그 하이브리드. 와 얘네들 또 활동만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컸어요. 매기 같네요 약간. 예 매기 정도고요. 이건 이제 아마존 강에서 서식하는 네. 피라로코. 아... 피라로코 여기 이 녀석은 한 1m 30 정도 됩니다. 와 사람만 하네. 그렇죠. 우리 그 우리 남자들 날씨를 하시는 분도 허리 두께만 해. 와 실제로 그럼 견적으로 더 크게 보이죠. 와 진짜 크다. 네, 그렇죠. 지금 40도 가오리가 저 정도니까. 와 여기 붙어 있는 게 제가 실제로 본 물고기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와. 아마 예 네. 그럴 겁니다. 와 진짜 크다. 어떻게 찍으셨어요 이거를? 아니 이제 민물장어 네. 대가리 예 네. 그다음에 미꾸라지 큰 미꾸라지들 있잖아요. 예 네. 큰 미꾸라지 예 또 네. 대왕어징어 부채 사령. 와 이렇게 그 사실 그 사람이 먹는 것보다 예 네. 식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도 통영도 넣었고 여기는 가오리 인신한 아이들을 이쪽으로 때려 봅니다. 아 인신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인신한 아이들을 이쪽으로 때렸고 지금 이쪽에는 특허도고 인신이 확실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 진짜 크네요 얘네도. 네 얘네들은 지금 워낙 넓은 곳에 키우다 보니까 거의 70kg 가까이 되죠? 아. 그런 손해들이. 네, 어떻게 되네. 네, 저쪽에는 이제, 알비노 바로 하나. 와. 여기 흑룡이나. 와. 여기다 넣었고, 같이. 와, 진짜 크다. 크다. 그냥 알비노 쇼핑. 같으면 예, 이렇게 만져주면 돼요. 오. 만져줄 수도 있어요. 예, 그, 나름대로 예. 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 거의 한 8년, 9년째 키우고 있는 스타이버드라고 와. 공룡입니다. 공룡인데 얘는 자유를 줬어요. 아. 제가 얘는 팔 자체가 아니어서 예. 좀 넓은 데서 마음껏 놀아가고 진짜 넓은 데 산다. 진짜 넓은 데 산다. 자연 수준이. 여기다가 가운데 가면, 얘는 크리스파 등어. 와, 이쁘다. 얘는 사우전. 천개의 섬을 갖고 있다니, 사우전이. 와, 천개의 섬.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네. 그, 태어난 아이들은, 네. 부모를, 그 유전을, 유전력이, 전승이 되잖아요, 유전이라는 게. 네. 그래서 좋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아. 그, 사료로 적응을 시켜놨어요. 아, 사료 섭취가 돼 있네요. 예, 여기 보면 사료 좀 남은 거 있죠? 아, 사료구나? 예. 아. 사료를 섭취를 시켜놔서 섭취가 됐어요. 아. 그렇게 됐구나. 여기 보면, 여기 마침 발 보이네요. 여기 보면 암컷이에요, 암컷. 여기 고추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네. 안 달려있잖아요. 저 없는 것은 암컷. 그 다음에 이 주시계처럼 가늘게 이게 두 개가 달려있으면 특컷. 그렇게 구분을 넣은 거예요. 아, 양수. 아. 이쪽에 와봤어. 예. 여기 두 개 보이죠, 이게? 오, 그러네. 여기 두 개. 여기 와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이건 특컷. 여기는 안 보이죠. 아, 얘는? 이건 암컷. 아,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예, 예. 아, 신기하다. 네, 딱 나란히 아, 그러네요. 예. 네. 투컷, 암컷. 아, 이렇게 또, 그래요. 네. 에이, 신기하다. 여기도 있네요, 얘네는. 네, 이런 애들은 다 대형 원들.
보세요. 뭐 인디언 나이프나 폴리페리우스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 정말 그 옛날 원시 시대 옛날부터 그냥 그 이런 모양으로 물고기 태초 이제 물고기들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좀 진화가 멈춘 애들이죠. 어떻게 보면 얘네. 공룡이네요. 네, 태닝은 안 해도 이렇게 갈색이 나고 윤기가 흘러요. 이게 PVC 수조인데요. 유리 수조가 아니고 PVC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이 유리 수조에 들어가면 글링글링 번쩍번쩍 이게 예쁘죠. 훨씬 예쁘게 보이죠. 아, 유리 수조일 때랑 좀 다르네요. PVC 수조에다 투명을 시키는 이유는 얘들 스트레스가 들어가요. 유리수조는 자기 모습이 비춰가지고 자꾸 그냥 자기 모습 보고 막 공격성이 강화되다 보면 얘네들 그 퀄리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PVC에다가 얘 안정적이잖아 얘들이. 놀라지 않고. 와.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통을 해요 저하고. 영어는 소통이거든요. 아. 눈을 마주쳐 눈을 돌려요 얘들아. 얘는 투명인데요. 예. 제가 저쪽으로 와봐요. 이리 와. 오. 이리. 엄청. 자, 봐라. 오, 진짜. 자, 얼굴 한번 보고, 밑에 한번 봐라. 이리 와. 눈높이를 와. 같이 맞추면서 움직이는 거죠. 오, 신기해요. 처음 봤어요. 지가 퇴장해서 이제 관리에 탓하는 거예요. 아. 예, 열로. 응. 보자. 와, 신기하다. 얼마나 키우셨어요? 얘는 4년 키웠어. 아. 오래 하셨네요, 같이. 아, 이쁘다. 이런 애들 이제 흑당들하고 맞는 게 프로프로 돼요. 지금, 카메라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네. 얘네들이 굉장히 그 얘가 블루베이스가 강한 애예요. 어, 좀 비슷하겠죠. 약간 비치네요. 보여줄게요. 네.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오. 얘는 배까지 다 블루베이스가 먹었어요. 아. 이건 매력이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비싼 애가 어떤 애예요? 사장님 생각하실 때 비싼 비싼이요? 예, 하나 좀 사실 예. 비싼 애는 예. 저기 저 안에다가 예. 안 팔려고 예. 넣어놨죠. 아, 아까 그 친구인가요? 예. 저기 있는 친구? 예, 저 친구. 무조건 누가 그렇게 한 2천만 원까지는 안 팔아요. 와. 거의 뭐 여기 있는 애도 마찬가지. 얘가 전에 메인 단속을 어저께 일이 옮겨놔서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 넓은 데가 해놨더니 아주 팔팔을 잘 돌아다니잖아요. 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던 녀석인데. 아, 제가? 네. 저기 이제 큰 다운이 담겨가지고 네. 아, 1000만 원. 아, 1000만 원 이상 해요? 네. 와, 진짜 비싸다. 이거, 얘가 새끼 때 800만 원짜리. 800이요? 만원짜리. 아, 새끼 때 800이요? 예, 사람소랑 함께일 때게 얘가 800만 원짜리. 지금은 그 이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가격을 이제 말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죠. 사람이면 서로 좋으면은, 서로 마음에 들고 서로 좋으면, 이제 아직 팔 생각이 없어서.
물은 여기서 이제 환수 시스템인가요? 여기? 네, 거기에서 이제 여기 네. 공급이 되고 여기 계속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아... 이제 라인이 회가 라인을 따가지고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일이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해서 이게 여과적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물이. 그래서 물이 그 여과적으로 겹쳐서 다시 물고기를 살 수 있는 물로 만들어서 계속 순환식이에요. 아... 여과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여과제. 네, 한번 불이 거치고 유동성 여과제 저렇게 돌려주고 저 계단 라인을 타고 일이 올라가요. 이쪽으로. 아, 위로. 여기가 또 여과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여과제예요, 이거? 예, 예, 예. 다? 와.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물고기들이 산가 예. 있는 거죠. 두 라인.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는 수돗물을 다다르는. 아. 물통. 2, 3일 정도 네. 기포기로 날려주게 되면 염소가 다 제거돼서 아... 물갈이 어때 3분의 1 빼고 저기 그 저기만 여기서 찍으셔도 돼요. 어, 네. 저쪽에서는 물을 빼줬다 가져오고 네. 햇물을 투입할 때는 여기만 네.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큰 그 수조가 물갈이가 금방 되는 거죠. 아... 예, 사실 이런 방식은 집에서는 네. 상상을 못하는 그렇죠. 네. 와, 엄청나다. 저게 다, 와, 얘가 뭔가 했네요. 예. 그 많은 물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구경을 하시라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앉아서 구경도 하고 그러네요. 네, 물멍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이렇죠. 진짜 막 잘 만들어서 일단은 이쪽에 오시는 사람들은 많이 놀래요. 어... 재밌어, 쉬고. 그렇죠. 앞에 막 무료 관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골드헤드 이렇게 많은 어항 보신 적 있으신가요? 12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저 골드헤드 이렇게 많은 어항 처음 봤어요. 무슨 구피 과밀어항도 아니고 신기하죠? 육자 썸프어항이라고 하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오늘 소개해드릴 물방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아트칼림의 물방입니다. 어항이 진짜 많은 곳인데요. 엄청 많죠. 오늘 진행은 앞부분에서 제가 아트칼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뒷부분은 아트칼림께서 직접 어항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일단 저는 이곳이 개인 물방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수조가 200개가 넘고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구피, 코리, 뭐 그리고 파충류도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메인 어종은 탕어라고 합니다. 혹시 탕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탕어는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을 말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 여러분, 아트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물생활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참 좋아했는데 친구 집에 있는 열대어를 보고 자극이 되어 본격적으로 물생활을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초보적인 열대어부터 해서 수초, 해수어, 새우, 코리, 말라위, 구피 등 웬만한 열대어는 다 키워본 것 같습니다. 이 물방을 시작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 물방 유지하는데 하루 몇 시간 투자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해서 시간 남는 오전과 퇴근 후에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은 대부분 물방에 있습니다. 물론 혼자 관리하고 있고요. 개인 시간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탕어를 메인 어종으로 선택한 이유는 혼자서 물생활하다가 다른 분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저와 교류하던 분들이 메인 어종이 탕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목을 도모하면서 자연스럽게 탕어 수조가 늘어났고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트칼이라고 합니다. 제 물방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제 물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방에 들어오시면은 오른쪽 입구에 이 메인 수조가 4개가 있는데요. 총 길이는 3,500인데 반씩 잘라서 1,750짜리 수조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수조에는 만다린하고 레프소마 리부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키툰바하고 키레사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도 여기는 키툰바 알비노라는 그런 어종하고 아래쪽에 베시킬러스 브룬디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그 렉토소마 옐로헤드 블랙비 그리고 오르나티피니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 트로페우스 키필리 알비노입니다. 제가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 키필리 알비노는 지금 세 그룹을 지금 별도로 분리해놨습니다. 이 수조는 트로페우스 비숍입니다. 자연부화를 한 유어들도 이 아래쪽에 보이면은 한 두세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수조는 키리자 골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키리자 골드를 찾고 있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레드 비숍이 있고요. 이 레드 비숍은 제가 키운 지 한 5년은 넘었습니다. 여기는 키리자 골드인데 제가 요즘 상어도 한번 교잡을 시켜서 하이브리드를 만들고자 한 마리는 치핀비 알비노 암놈을 넣었는데 교잡이 어떻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란 입술이 매력적인 은한자렉입니다. 지금 뒤쪽에 숨어 있는데 녀석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페어링을 하게 되면 입술이 노란 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수조는 그 샌드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레드 프린세스입니다. 요즘 레드 프린세스가 많지 않은데 저도 열심히 브리딩을 해갖고 많은 분들이 레드 프린세스를 사육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수조는 블랙 할부스하고 레토소마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블랙 할부스 앞놈이 산란 준비하려고 지금 배가 많이 불러 있습니다. 이 어종은 니그리피니스 알비노입니다. 성격도 순해서 타 어종과 합사도 상당히 무난하고 산란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이 물고기는 스필로프테루스입니다. 선플라워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크기도 더 크고 주둥이의 모양도 틀려서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그 뒤쪽에 맨 뒤쪽에 있는 녀석은 탄원이고요. 여기는 컴프리 파이어핀이라고 하는데 아직 크기가 작아서 많은 발색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제가 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종이고요. 열심히 키워서 발색이 진짜 파이어핀처럼 빨갛게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플라워 이상가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찾는 샌드종 중에서도 선플라워 이상가가 가장 많은데 브리딩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번식되는 양도 적고 좀 귀합니다. 골드헤드 중에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브리딩을 수조로 잡은 그런 순놈이고요. 체형이 너무 마음에 들고 발색도 마음에 들어서 이 녀석을 제 브리딩 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놈은 이쪽에 이렇게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 수조는 세자 수조고요. 지금 만다린이 대략 한 70마리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한 가지 어종을 많이 키우면은 관상적으로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상어 중에서 가장 소형이라고 하면은 이 폐각종이 있는데요. 이 폐각종 중에 시밀리스라는 어종이고요. 시밀리스는 크게 사육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폐각만 많이 놔주시면은 세대 번식이 가능해서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파우로도 폐각종이고요. 역시 소라나 이런 골뱅이 하나만 놔주시면은 번식도 아주 용이합니다. 이렇게 많은 치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트로페우스가 타 어종과 합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타 어종과 합사한 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트로페우스 야생 이랑기고요. 네, 컴프리 만다린도 있고요. 뒤쪽으로 렙토소마종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샌드종도 있습니다. 합사가 무난하게 잘 되고 산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치킨비 알비노입니다. 붉은 색감이 너무 멋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찾고 계십니다. 제가 사육하고 있는 크레 사육장입니다. 순놈 한 마리에 암놈 다섯 마리 키우고 있고요. 가장 이뻐하는 크레시스 개코인데요. 한번 꺼내봐 드릴게요.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는 그 소형종 개코고요. 이름은 바이퍼입니다. 여기는 그 모어닝 개코라고 하는데 이 개코의 특징은 암수가 따로 필요 없고 혼자서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처녀 생식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개코입니다. 한 마리만 키워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멜은 드워프 개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고기 이외에 파충류도 키우고 있는데 몇 종을 키우고 있는 그 파충류대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광욕하고 있는 것은 원에이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 물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슬기로운 물생활 TV 구독자분들도 탕어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육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탕어에 관심사도 많이 넓어져서 키우신 분들도 많고 물생활 교류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즐거운 물생활이 더 많이 퍼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